1년에 1200개 이상의 점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에요. 얘는 백곰팀장이고요. 오늘은 백곰팀장이 부천에서 담보로 무입이 가능한 도시형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. 1층에 자주식 주차장과 눈이나 비 맞을 걱정 없는 지하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는데 외관 모습은 주변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멋있습니다. 요즘 도시형 아파트들도 외관이나 주차장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. 자, 외관 좋고 주차장 잘 돼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실내가 거실도 작고 주방도 작고 조망은 막혀있고 이런 집 아니냐고요? 아니요, 보시면 아시잖아요. 거실폭만 4.2m에 아트월, 슈퍼월 모두 넉넉해요. 막힘없는 조망에 채광도 아주 잘 들어와요. 진짜 좋은 집은 거실 조망만 봐도 속이 시원합니다. 자, 주방 또한 고급 메이커 아파트에 있을 법한 사이즈고요. 상부장 하부장도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해요. 특히나 주방 멀티 공간 또한 상당해서 양문형 냉장고만 3대나 놓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뿅뿅뿅. 자, 방들도 용도별로 사이즈가 아주 잘 나왔는데요. 안방은 한쪽 면이 12자, 2번 방은 10자가 나오니 요즘 잘 나간다는 도시형 아파트들 방 사이즈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이래서 부천역 역세권 도시형 아파트 중에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나 봐요. 사실 집 내부가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라 집이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거든요. 보통 무입주라고 하면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무입주라고 하는데 오늘 백곰팀장이 보여준 부천역 역세권 도시형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너무나 잘 나와서 이사비, 취등록세, 등기비용 그리고 약간의 계약금만 있으면 이 집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냐고요? 빌라 전원주택.